네, 안정적으로 상위권 지키고 있습니다. 젠지 오늘도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피넛 선수, 룰러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완벽하게 젠지 스타일로 이겼다라는 얘기가 많은 경기였어요. 피너 선수 경기 어떠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1세트 자체는 좀 저희가 힘들게 게임 플레이 했는데 네, 젠지스럽게 좀 잘 버텨서 네, 후반에 역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젠지스럽다는 말의 가운데는 룰러 캐리가 있죠. 룰러 선수는 오늘 어떠셨는지 경기 소감 들어볼게요. 약간 1세트는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1세트에 피너 선수의 리신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팬분들이 좀 놀라셨어요. 왜냐면 잘 쓰시지 않는 픽이기도 하고 좀 전패 카드기도 해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좀 꺼려졌는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폼이 또 오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정글 픽이 사실 없어가지고 뱀픽 때 이제 막상 내려가다 보니까 정글이 없어져서 하지 못해 약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운 좋게 바론 스틸에서 네,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바론 스틸 장면이 정말 환상이었는데 이 장면 다시 안 볼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때 스틸 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아지리 궁으로 저희 마크 못하도록 일단 지평선으로 일단 좀 보냈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초시계가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들어가면 한번 저한테 이제 딜로스가 생기는데 그 턴을 통해서 바론 스틸 각 한번 볼려쯤 했는데 네,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피너 선수의 맞았어. 제가 이게 초시계에서 갓 태어나서 스마트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하, 생각한 대로 됐다. 생각한 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스틸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네네네. 이 생각대로 됐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초시계로 딜로스 낸 타이밍이 그냥 이제 생각대로 된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론 스틸 다시 한번 명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세트에는 룰러 선수의 자야가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사실 1세트에서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활약이 좋았거든요. 요즘에 상체 쪽에서 좀 MVP를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쉽진 않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든든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난 좀 잘해주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기쁘고 약간 상체보다는 좀 서포트 친구가 좀 몰아주기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받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있습니다. 네, 룰러 선수 약 한 달 만에 이렇게 MVP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룰러 선수의 자야가 사실 승률이 오늘까지 5승 1패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전승 카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팀 파이팅에서 다른 원딜 챔들에 비해서 자야의 가장 큰 장점? 선호하시는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후반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챔피언이라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반 생존기도 좋고. 네, 오늘도 자야의 활약이 엄청났는데요. 2세트에서 자야의 더블킬 장면 만나볼게요. 정말 거칠 게 없는 자야였습니다.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일단 그냥 밀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정말 룰러 선수가 잘 활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서 상대가 좀 삼수운을 갔잖아요. 스카너 입장에서 많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어쩐가요? 네, 사실 제가 이미 수운을 나오기 전에 이득을 많이 본 상태여서 뭐 수운이 나와도 솔직히 이미 게임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또 이제 수운을 가서 딜로스가 좀 많이 생기는 조합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게임했습니다. 네, 오늘 젠지가 정말 확실히 원하는 느낌대로 풀고 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서머 이제 4경기 남았습니다. 순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룰러 선수 앞으로 남은 경기들 어떻게 푸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요새 조금 좀 저희 실력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이번 쉬는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면은 충분히 전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남은 경기 다 승리로 기록을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너 선수, 네네. 오늘의 승리 또한 피너 선수의
아, 유용이었겠죠? 네. 아, 네, 운 좋게 네. 인 것 네. 같고요. 네. 다음 경기 가고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SKT전 때 좀 뼈아프게 실수를 해서 졌는데 솔직히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하고 SKT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남은 경기들도 다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 네, 잘 갖춰서 돌아올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젠지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승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너 선수, 룰러 선수 함께했습니다.